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이혜란입니다. 저는 1997년 8월 16일에 탈북을 해서 그해 10월 19일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 이제 21년째, 예, 10월 19일이 금방 지나갔으니까 21년째 서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 출장으로 오게 됐고, 또 예, 필라델피아 복음 방송에 초청으로 또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가 상당히 심각한 격변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됐고, 또 내일 그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7년 8월 16일에 탈북을 했는데, 그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었고,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에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날 때였죠. 그리고 저희들이 탈북한 이후에 김정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을 통해서 그 망해가던 정권을 되살리게 됐고, 핵을 개발하게 됐죠. 그리고 3대 실습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2012년부터 3대 실습을 시작해서 지금 핵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현 정부가 김정은과의 그 달콤한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정말 장밋빛 그 희망을 품고, 정말 전쟁이 더는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그러하듯이 저희들이 이런 단검을 꾸고 있는 이 뒷면에서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들도 사실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그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정보인데, 그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그 역공작에 의해서 그 만들어졌다는 저희들이 정보를 그 입수하게 됐습니다.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그 대외에 이것이 이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알려질 수 있도록 연기를 한 거죠. 쇼를 해서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미국 정부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그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는데, 실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여러 그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해서 지금 그 궁지에 몰린 북한의 경제를 되살림으로써 그 김정은의 장기 집권과 또 김정은 이후에 세습 정권을 이제 그 보장받는 것이 김정은의 가장 큰 과제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만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북한의 그 불법적이고도 또 그 뭡니까, 비상식적인 그런 정권의 문제였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또 하고 세상 그 최악의 그런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했죠. 박탈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금 위협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북한의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은 좀 약간 그 비켜가는 게 비핵화 문제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가,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을 그 회복하는 문제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최근 그 주민들의 민심 동향,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과 또 자유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야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을 비롯한 그 독재 일당의 그 위협과 그 비상식적이고 이제 반인륜적인 이 행위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지키려면 북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물론 저의 아버지께서는 평양 창동교회 교인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 평양 성화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 당시에 YMCA 회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 정부의 너무나도 심한 탄압 때문에 아버지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북경에 도착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동 아버지랑 내가 어떻게 33년을 같이 살았나, 이게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종교 탄압이 심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크리스찬 성도들께서 원하는 대로 북한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에 기초한 통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그 복음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또 정치적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부여될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복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평양에 초청한다고 김정은을 대신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평양에는 신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신자도 없고 신부도 없는, 사제도 없는 그 평양에 교황께서 가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간혹 저희들이 이제 노파심에는 교황이 김정은을 우상화하는데 이용이 될까봐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문익환 목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선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24년 전에 사망했지만 아직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이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그 종교적인 모든 그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상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자기들의 그 집단을 정당화하는 이런 세력에게 정말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롭게 풀려나지 못한 상황에서 복음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역시 신학교를 다니셨고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셨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를 못했었어요. 그만큼 그 북한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아주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그래서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 권속들이라고 하나요? 기독교 말로? 예. 우리 크리스찬 분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그 김씨 노예 공산 왕조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 상당히 위기입니다. 경제가 파탄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지금 그 자유를 많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가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언어가 지금 그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뭐 말로 들으면 그럴듯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예, 이런 그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최근에는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기자를 북한에서 진행되는 회의도 아니고 한국당에서 진행되는 그런 회의에 취재를 그 못하게 막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뭐현 정권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그 비판을 하면 다 명예훼손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잡아가고 있고, 또 위협하고 있고, 총리가 직접 나와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 자유진영 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여가지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도 지금 한겨레 신문이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지금 그 언론에 소개를 하면서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 활동에 쓰인 그런 그 내용들을 횡령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조사하고 사람들을 망신 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이러한 공포 정치가 제가 저로서는 북한에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진영 세력이 그동안 통일 문제를 등한시하고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위기가 왔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접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8월 10일에 종전협정을 휴전협정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를 다시 찾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반공통일, 복음통일 이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능욕하고 그분을 매장해 버리다 보니까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조카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 한국에서는 뭐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때 지지율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였어요. 그런데 북한도 최근에는 그 100%가 창피한 줄 아는지 100%란 말을 안 하고 99.8% 아니면 98.9%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말하고 외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짜뉴스로 몰리고 있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정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그 이 미국에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때이고 그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뭐 이런 얘기는 참 저기하지만 그 한국의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그 현 정부와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엄청난 그 돈을 모아서 그런 것이 촛불 집회에도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 자유진영에는 이런 자금이 전혀 없어요. 정말 곡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엊그저께도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지금 많은 그 자유진영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게 뭔 죄가 되겠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비난당하고 잘못한 경우에는 그 북한 인권을 했다고 잡아가진 않죠. 북한 인권을 하는 과정에 이르는 다른 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 감옥에 잡아가고 우리들이 일을 못하도록 그 막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조국은 위태롭습니다. 저희들이 탄압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김정은의 그 폭정 공산 왕조 체제에 굴복하고 항복해서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서 사라질까봐 그것이 진정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그 한인 친례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김정은의 진짜 야심은 무엇인지 국제사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